최씨에도 나는 개묘생의 3월은 28이라 오늘 최씨에도 나라 대주님 둘러를 보시죠. 이 대주가 노력은 열심히 하신다. 네. 남들 잘 때 본인은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늘 힘들어. 돈도 떼어먹어야 되고 또 이 어디 가든 내가 대장으로서 해야 되거든요. 이 대주가. 대답을 해주죠. 네. 그런데 돈도 지금 뭐가 못 받은 게 있어요? 수금이나 뭐 이렇게 못 받으신 게 있으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일일이 다 얘기는 안 하셔? 네. 근데 돈 쪽으로도 좀 못 받는 게 지금 좀 보여주면서, 대주가 지금 애가 타 있는 그런 캐가 들어와 있었고, 네. 1, 2년, 3, 4년간이 솔직히 우리 대주가 그냥 나 죽었소 하고 있을 운기였어. 네. 그만큼 대주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형국이었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힘이 들었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란다. 희망은 있다. 아이고. 왜냐면 최씨 대주가 사실 융통성은 없어요. 네. 융통성이 하나도 없으세요. 남한테는 사바사바 잘하는 것 같아도 사람을 이렇게 구립한 그거는 못해. 이렇게 막 이렇게 챙겨주고 이런 걸 못하시거든. 그래서 이 대주는 사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걸 받기가 사람의 인덕이 없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네. 그래서 이 대주님이 그래도 올해는 조금 내가 운기가 가을 선부터 시작을 해서 못 받았던 돈이 있다면 그 돈도 받을 계시고 또 안정적이게 좀 길게 일을 들어가면 사실 이게 이제 한 곳에 계속 오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장타식으로 뭐 건물을 짓는 거에 두세 달 예를 들어서 6개월 최장 긴 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일이 좀 들어오는 그런 기가 들어와 있고요. 네. 지금 3월이잖아. 네. 4월이고 음력으로 이제 4월달 중순 가면은 또 일자리가 또 굵은 찌개 하나 들어온다. 네. 돈을 벌어도 이 대주가 어디에 그냥 돈이 다 새는지 노력한 만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어요? 글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래. 언니가 솔직히 싸우는 건 아니야. 언니가 지혜롭게 많이 지금 눌려져 있어요. 대주님한테 쉽게 말을 하면은 많이 배려를 해주는 편이고 신랑이다 보니까는 근데 자꾸 티각티가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언니도 미운 소리를 한단 말이야 대주한테. 지금은 대주도 짜증이 많이 나 있는 형국이라 부부에도 서로 이렇게 톡톡 좀 그래줘. 그리고 언니 지금 몸 괜찮으셔? 보세요. 병원 안 가보셨어? 네. 언제까지 안 가보셨어요? 한참 안 갔는데. 병원 좀 가보셔. 지금 언니도 혈액순환이 지금 안 돌거든. 두통도 조금 있고 예를 들어서 손이 차면 몸이 뜨겁고 몸이 차면 손이 차갔듯이 이게 오행이 지금 언니가 뭐가 지금 자꾸 가질 않고 뒤도 지금 뻣뻣해요. 사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병원을 가셔봐야 돼. 진단만 뭐 약 드시는 건 없고 혈압약 당뇨약 그런 건 먹어요. 드시고 있고 네. 근데 뭐가 지금 위쪽하고 연결이 돼서 위쪽으로 지금 소화 기능하고 지금 좀 떨어지거든 언니가. 응? 그러니까 병원을 언니부터 먼저 가시래. 지금 언니도 지금 정신력으로 내가 버티는 거지 툭 하면은 내가 쓰러지게 생겼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물론 돈도 당연히 생활고에 이렇게 지치고 힘들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언니 몸부터 생각을 하시란다. 내 몸이. 지금 언니도 알고 있잖아. 지금 이런 데가 좀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언니 몸부터 생각을 하시고 대주는 어쨌든 봄 되면서부터 일은 굵직한 게 좀 들어와.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단기간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한 달 놓으면은 한 달 쉬고 이런 식으로 됐다면 네. 올해는 자꾸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일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개야.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 지금 모든 한숨을 엄마가 다 쥐고 왔거든요. 들어올 때. 응? 돈 안 그리셔도 돼. 울지 마라. 우리 기주야. 우리 기주도 한이 많고 원이 많다. 들어보면 대주가 참 사람은 좋으세요. 근데 대쪽 같은 좀 성격이 있으시고 또 본인만 알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알아주라는 애기 같은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언니가 오다 보니 이 가슴속이 썩어버렸어. 오장육부가. 어? 그래 안 그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니 몸부터 좀 신경을 쓰시고 대주는 올해부터 조금 풀려가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셔. 이제 뭐 코로나 이제 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좋은 소식도 났으니까 올해는 이제 대주님이 더 힘차게 아마 움직이는 그런 태가 있을 거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돈 좀 많이
벌시면 네.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언니가 그동안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책임감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거에 많이 눌려져 있어. 억압돼 있고.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막 사게 되면 병밖에 안 남아. 또 얼굴이 여기 후관이 좋아. 하관이. 그럼 그 지금 하는 일은 계속 하면 좋겠어요? 예, 계속 들어오면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도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는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은. 근데 애기빠가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뭐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어디가 그냥 오야지나 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분이 사람이 안 따러. 맞아요. 개빡한 거 있어 솔직하게. 좀 이렇게 사람은 좀 달래면서 이렇게도 끌어줘야 되고 한번 윽박을 주려도 가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직진이야.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자기 말이 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좀 융하게 가면 괜찮은데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좀 융화를 시켜서 끌어가는 거잖아. 혼자는 못 살거든요. 근데 우리 대주님은 조금 은근히 좀 개빡한 면이 있어. 자기밖에 모르는.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따를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걸 조금만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따를 텐데 뭘. 옆에서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아니, 안 들 거예요. 안 들어요. 뭐 60평생 남의 말 안 듣고 살았는데 언니는 계속 얘기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고. 사람은 좀 구립할 줄 알았으면 이분이 놀쇠였고 실세가 없었을 건데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람을 구립할지 모르고 사람을 대응하고 이렇게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항상 가다가 구설도 많고 또 가다가 잘 되다가도 시체됨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맞아요. 보여줘. 욱하고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되거든. 해야 되니까. 그것만 그래도 여보 여기 대주님이 보내신 거라며? 그럼 여보 올해는 언니가 얘기한 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무당이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참조는 될 거야. 아셨죠? 네. 언니 무조건 병원 가봐. 네. 무조건 병원 가봐야 돼. 지금 나 언니 여기 오는데 왜 이렇게 막 목이 막 그냥 확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와 있어요. 겁주는 거 아니니까 병원부터 시작을 해서 언니 갔다 오시면 괜찮은 일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셔. 예. 이제 코로나니까 지나고 나서 대박 나시고 네. 집안에 웃음만 가득 차세요. 예.